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, 한 문장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자,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자동차 시장 내년에도 성장 지속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게임주가 올해 부진했는데 내년에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자동차 시장은 뭐 실적도 올해 잘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.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꽤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투자 박정식 대표님 계속 이어가도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하게 흘러간 측면은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. 일단 네. 시장 이제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내려온 감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 피크아웃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세계 자동차 판매 2024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910만 대보다 2.4% 늘어난 9,220만 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현대기아도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및 도로교통안전국 조사에도 사상 최대 판매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유럽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실적 성장을 일단 발판으로 인해서 현재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차 관련 업종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실적도 계속 함께 동반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투자해 볼 만한 내년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 어떤 것 좀 보십니까? 예, 지난 이제 뭐 6월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자동차 쪽에 좀 많이 어느 정도 이제 베팅이 들어왔었는데 네. 그 중에서 일단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삼보 모터스입니다. 자,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변속기 플레이트류하고 엔진룸 그리고 연료 계통 파이프류 그리고 자동차 범퍼 및 내외장 사출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고 대다수의 매출이 자동차용 범퍼 및 내외장재 사출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기업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3,5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.9% 정도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141억 원으로 255%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. 그리고 누적으로 보더라도 매출액은 3분기까지 누적으로 대략 24%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15%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. 네. 거기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부품까지도 생산을 하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. 이 전기차 네. 배터리 버스바를 2024년 5월부터 현대모비스에 납품할 예정이고요. 또 로터 어셈블리도 2025년 말부터 현대차에 납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발맞추어 전기차 부품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내년, 내후년까지도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같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지금 한 5,7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단기적으로는 한 6,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찍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,8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되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만원 이상 돌파하는 시세도 2년 안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삼보 모터스를 골라주셨어요.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은 상태.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모아가자.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첫 번째 확인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종목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이제 현대기아와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현대 위아를
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자, 현대위아도 이제 대다수의 매출이 이 차량 부품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고 엔진 모듈 그리고 등속 조인트, 변속기, 터보 차저 다양한 부품을 현재 이제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이제 뭐 공작 기계 사업과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, 전동화 생산 설비, 파워트레인 가공 설비, 차체, 로봇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기다가 방산 항공기 부품 제조까지도 하면서 또 특수 방위 사업에서는 중대구형 화포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전 사업 영역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 고루고루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매출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3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2조 9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9% 증가, 영업이익은 683억 원으로 22.6% 증가했음에 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조금 이제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실적 성장과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발판으로 삼아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네. 이 반등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봉상 보더라도 이제 작은 양봉 정도 하나 좀 꼬리를만 양봉 정도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력이 최소한 68,000원 정도 구간까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9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현대위아도 역시 실적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부진한 양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현대위아도 한번 같은 맥락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보 모터스와 현대위아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자동차 시장 내년에도 성장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요. 부장님은 어떻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좀 보고 계신가요? 일단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보면 뭐 부품사나 뭐 지금 완성차나 지금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그쵸.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중에서 이제 좀 작은 중소형사 중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네.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뭐 2022년도에 385억을 벌었던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분기에 200억 이상씩 벌었습니다. 1분기에 153억, 2분기에 206억. 벌써 이제 올해 벌어놓은 것만 지금 한 700억 가까이 벌어놨는데 그럼 일단 작년 실적은 무조건 2배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회사가 계속 지금 퀀텀 점프하듯이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하이엔드 자동차라든지 프리미엄 차량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사뿐만 아니라 해외사까지 지금 고객을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주로 이제 에코 플라스틱이니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류를 다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로 이제 뭐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뭐 범퍼류라든지 이런 것도 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 쪽에 고객사를 좀 추가로 확보하면서 북미 성장세가 좋은 상황이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 공급망 이슈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네네, 그때도 그렇죠. 오히려 성장을 계속했습니다. 이 회사는.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는 고객 수요를 이제 늘린 거죠.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납품하던 회사들을 더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최근 지난 한 3년간 연평균 한 15% 정도의 매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지금 고급 차종으로 포트폴리오가 계속 바뀌면서 영업 이익률을 또 같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3분기에도 자동차 부품 업계는 원래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요. 225억을 냈고요. 3분기에도. 4분기도 지금 연간 생산량 추이를 보면 최대 실적을 낼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현대차와 같이 진출한 조지아 공장이 또 가동되면 조금 더 성장세를 가속화하지 않겠나. 근데 주가는 지금 실적은 계속 위로 올라왔는데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좀 걷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흔들고는 있지만 자리는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서 변곡점 부근에서는 한 번씩 매수하셔서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이건희 부장은 에코플라스틱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괜찮은데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